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보건소 패러다임의 변화. 보건소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보건소법을 제정하며 예방접종과 결핵퇴치 등 공중보건이 향상됐고 2000년대 초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며 의료기관 지도 및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며 건강한 삶도 복지의 일환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곳, 보건소. 양천구 보건소는 모든 계층의 구민들이 빠짐없이 보건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합니다. 80종에 이르는 법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로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보건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입니다. 맞춤형 영양관리 및 구강관리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금연 캠페인 사업 등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원 건강센터 운영.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로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소는 모든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며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 현재 양천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전담반을 구성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업무가 집중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차 확대되는 건강사업과 감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양천보건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